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공매도. 공매도 에버랜드. 그렇죠. 네. K 공매도 랜드. 하여튼 네. K 공매도 랜드라는. 근데 공매도 하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한다. 살 수도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하는데 오래오래 빌려주는데 주식을 개인들은 60일 후에 갚아야 되면 기울어지는 농장. 기울어지는 농장 아니야. 여전히. 예. 다 꺼내놓고 공평하게 나누자니까. 맨날 떡 하나 더 주고 끝나. 대한민국의 공매도에 대해서 다 털었습니다. 저희가. 얼추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실 걸로 믿고요. 네, 경제 이슈를 찾아 떠나는 겨울철새 기러기들의 취재 여행 기러기 쇼. 오늘은 Q&A 시간입니다. Q&A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매도와 관련한 방송을 한번 해드리고 또 그 이후에 Q&A까지 다 찍어서 편집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또 뭔가를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까지 업데이트를 지금 하려고 또 한번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아이템 한번 잘못 골라서 세 번째 출연하고 있는 같은 주제로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 기자입니다. 우리 다시는 이런 주제 하지 맙시다. 늪에 빠진 느낌이에요. 맞아. 이거 뭐 해봐야 욕만 먹고 양쪽에서 욕만 먹고 웃으면 웃는다고 욕 먹고 편은 편든다고 욕 먹고 최근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발표 네. 내용도 잘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일단 정부 최근에 이제 추가로 발표한 걸 조금 설명드리면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근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대형주 중심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코스피 네.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네. 이게 한 코스피에서는 한 20%, 뭐 코스닥에서는 한 10% 대 좀 큰 종목만 먼저 한다. 네.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계속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 추가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불만이 개인들이 근데 공매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뭐 들어가지도 못한다. 살 수도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거죠. 그게 예. 제일 큰 불만이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K대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들도 좀 대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들을 위한 공매도 에버랜드. 그렇죠. 자유롭게 자유연금 끊고 들어오면 이제는 얼마든지 공매도 할 수 있는 완전 얼마든지는 아닌데 K공매도 랜드 하여튼 예. K공매도 랜드라는 거 이른바 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빌리는 대주, 그러니까 기관들이 빌리는 대차 말고 네. 개인들만 쓸 수 있는 대주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 그 빌려주는 리소스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렌탈인데 그렇죠. 렌탈. 기관이 가져가면 대차. 개인이 가져가면 대주.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야. 우리 그냥 렌탈이라고 해도 돼. 렌탈 어쨌든 네. 빌리는 건데 예, 예. 이제 개인들이 하는 그 대주의 재원은 여기서 많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신용융자를 하거든요. 예. 그 미수하고 좀 다른 건데 미수는 왜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했는데 외상거래처럼
D 플러스 2일 이틀 안에 이틀 안에 내가 급해서 일단 돈을 이틀 안에 돈을 먹었는데 넣거나 주식을 팔거나 그렇죠 밥 예. 먹었는데 이틀 내에 갚을게요 하고 갚기만 하면 돼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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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고 신용융자는 그야말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출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최대한 9개월 뭐 이렇게까지 빌릴 수 있는 건데 빌려서 그 신용융자 빌려서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네. 신용 거래인데 이 신용융자를 할 때 증거금을 한 40% 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담보가 아니고 계약금 같은 걸 내라. 40만 원 돈 있으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40만 원 예. 일단 박아놔. 불안하니까 네. 40만 원을 박아놔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이제 주식을 빌려 돈을 빌려주면 그 주식으로 돈으로 주식을 사는데 그치. 그 주식은 100만 원어치는 담보로 잡혀요. 이틀 하한가마저도 40만 원 간신이 되니까 그렇죠. 그때 그냥 강제적으로 팔겠다. 팔겠다. 불안하니까 생각으로. 내가 예.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40만 원 일단 박아놓고 네. 담보 그 산 주식은 담보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렇죠. 한데 그 담보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 그거를 대주로 빌려줘요. 그걸 그 담 증권사가 이거는 일단 차입한 것처럼 담보로 잡아놓은 물량이니까 네. 뭐 괜찮으시면 이거 좀 빌려도 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공매도하는 투자자들한테. 공매도하는 투자자들한테. 잠깐. 대주로 빌려주겠다. 거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내 돈 내 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주식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샀어요. 얘는 내가 남 빌려주기 싫어. 공매도 하려고 그러지 싫어. 네, 네. 이러면 안 빌려줄 수 있죠. 안 빌려줄 수 있죠. 그거는 대여 계약을 해야죠. 내가 굳이 빌려주려면 빌려주려고 클릭을 해야 돼요. 난 빌려주겠습니다. 괜찮아요. 나한테 동의 확실히 받아야 돼. 어. 그런데 내 돈 내 산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신용 매수로 네. 삼성전자 주식을 천만 원어치 샀으면 네. 이거는 증권사가 잠깐 갖고 와봐 내 돈 줄 쓴 거잖아 이거 봐 줘 이런 다음에 남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동의 없이 그것도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게 일본의 경우는 동의 없이 네. 일본이 왜 지난번에도 이 대주가 굉장히 활발하다 증권금융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신용융자를 해서 담보로 받는 건 의무적으로 다 대주를 해줘요. 이거는 야, 네 손을 떠났으니까 네. 이건 내 마음대로 빌려도 준다 하고 이게 일본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동의는 받아야 돼요. 어쨌든 양쪽 다 동의는 받네. 양쪽 다 내 돈 내 산이든 빌려서 산 동의는 받는데 어쨌든 그 신용대출 신용융자로 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이 대주 거래로 많이 쓰여요. 일반적으로 임대용 렌탈용 주식으로 나온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렌탈용 주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런 주식도 어쨌든 동의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주식으로 개인 대주로 많이 쓰면 되는데 왜 대주가 이렇게 물량이 없었느냐? 빌려줄 주식이 왜 없냐? 왜 없냐? 예. 그게 있는데 신용거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용거래는 신용융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해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렇죠. 대주거래는 6개 증권사만 해. 대주라면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주식을 빌려주는 공매도를 위해서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대주거래 대주를 빌려주는 증권사는 6개뿐이 안 돼. 개인들은 난 왜 공매도를 못 해요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그런 거 안 해주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근데 오케이.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약간의 정부 규제가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사도 금융회사야. 그러면 어쨌든 신용융자도 돈을 빌려주는 거고 네. 대주도 뭘 빌려주는 거예요. 예. 네가 마음대로 계속 빌려주면 안 되지 않니? 그럼 건전성의 위험이 생긴다. 그렇지. 그래서 신용융자하고 대주를 다 합해서 네 자기 자본의 100%를 넘기면 안 돼. 아, 고객들한테 뭘 빌려주는 건 어쨌든 빌려주는 거니까 네 자기 자본만큼만 해. 네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빌려줘야지. 그걸 넘어서서 빌려줬다 못 받으면 너 망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리스키하다. 위험하다고 본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렇구나. 이번에 뭘 풀어줬냐면 신용융자는 자기자본 거래 자기자본 규모 내에서 해야 되지만 예. 대주는 계산해서 빼줄게. 빼겠다. 빼줄게. 그동안에는 그럼 자기자본이 100억 원인 증권사는 네. 20억 원어치의 렌탈용 주식으로 개인 공매도를 도와주면 네. 신용융자는 80억밖에 못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신용융자는 이자를 1년에 7%도 받고 8%도 받는데 너 주식 빌려주면 이자 얼마나 받아? 그렇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식 빌려주지 마. 신용융자 해. 야, 융자나 해. 요즘 얼마나 말고. 물 들어오는데 노 저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괜히 안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증권사에서 이번에 대주를 좀 늘려라 하니까 그럼 이걸 풀어달라. 그럼 우리가 좀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네, 그러네. 정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닙니다만 대주는 빼주는 쪽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네. 증권사 입장에선 내가 뭐 총 자기 자본이 예를 들면 뭐 1,000억이 있다고 해봐요. 1,000억 원어치 신용융자를 해. 대출을 네.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주식도 빌려줄 수 있어. 또 빌려줘. 그럼 심지어, 거기서 돈이 또 들어오니까. 심지어 주식은 3,000억 원어치를 빌려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러면 거다. 많이 하지 않겠느냐 대주를 예.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예. 하지 않겠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여섯 개 이상 그래서 이제 금융위 설명은 뭐 최소한 코스피 200 이번에 코스닥 150개 종목 좀 상위 종목은 대체로 네. 다 물량이 충분할 거다 물량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려면 어디서 돈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네. 주식을 어디서 빌려? 자기 증권사 거래 메뉴에 주식 빌리기 이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여섯 개 증권사만 그렇게 했으니까 하더라도 또 찔끔찔끔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야 이걸로 많이 해주면 신용융자 못 해주잖아. 너 정신 있어 없어 이랬을 테니까. 그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많이 해줄 것이다. 해주다. 왜 그런 이게 그러니까 완전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해줬어요. 돈을 빌려줬어. 예. 이 돈을 빌려준 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돈이잖아요. 음흠. 주식 샀어. 그럼 증권사가 돈대의 위험은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 돈대의 위험이 커지죠. 그렇죠. 하한가 두 번 맞았는데도 매매도 안 되는 그렇죠. 기세 하한가 맞으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야 돼. 돈을 네. 빌려주면. 예. 근데 반대로 대주는 공매도니까 그건 올라갈까 봐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늘어나면 증권사 입장에서 위험이 상쇄되는 거 아니냐. 둘 다 떼이는 건 없지 않냐. 그거 대주해준 만큼 신용융자를 해주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똔똔 아니냐. 야, 그 논리 개발한 친구 누구야. 와 천재인데. 그 논리가 들어가면서 그래 이건 해줘도 되겠다. 이게 증권사한테 과도한 특혜가 아니고 이러면 대주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뭐 스퀘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식당 차리겠다고 하는 두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데 넌 뭐 할 거야? 네. 너는 이태리 레스토랑이요. 넌 뭐 할 거야? 저는 배달 음식 전문점이요. 그럼 빌려줘도 되겠네.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닥치더라도 한 놈은 될 테니까. 한 놈은 되니까. 그래도 좀 위험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아주 과도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누이 좋고 외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된 게 K대주 시스템. 이른바 K대주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3일부터 시작되면은 예전보다는 아마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많아질 것 같은 환경은 된 건데 네. 여전히 문제는 아니 그래도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인 거죠. 저희가 AS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 첫 그 유튜브 저희 질문이 질문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하는데. 무제한 리볼빙을 해서 그래요. 오래오래 빌려주는데 주식을 개인들은 60일 후에 갚아야 되면 야 60일 안에 주가가 확 떨어져야지 내가 먹는 건데 네. 그거 되겠냐 왜 이렇게 네. 또 차별해 이제 이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렇긴 그래요. 그러니까 대주는 정확하게 빌려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주라고 하면 개인들이 하는 공매도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예. 근데 기관들끼리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때도 왜 메신저로 뭐 형. 진우 형, 진우 누나, 누나 삼성전자 2000주 빌려줘. 빌려줘.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근데 너 계속 있어도 되지?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 어차피 돌려받아봐야 나는 또 누구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 그 1년도 괜찮아? 그래 1년도 괜찮아. 뭐 3년도 계속.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론적으로 이게 무제한으로 가능하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똑같은 공매도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예를 들면 공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그게 다 많이 올랐어요. 네. 예를 들면 전략이 완전 틀렸어.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존버로 하자. 이른바 계속 버텨. 떨어질 때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질 때 사서 갚으면 되니까. 많이 올라도 버틸 수 있다. 나는 올라도 그냥 난 버텨.
지금 필요 없지 나 좀 버틴다 이게 되는 건데 개인들은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네. 이거는 벌써 기울어지는 농장 아니야 여전히 예. 그런 논란이 계속 있고 이건 마치 우리 프로님이 페이스북에도 쓰셨던데 사병식당 간부식당 그래 밥은 네 밥은 먹여줄게 밥은 어. 먹여주더라도 아니 그래도 사병식당하고 간부식당은 나눠놓자 나눠놓다 그러면 뭐, 합치면 안 된다 그러면 숟가락이 달라도 뭐 하여튼 뭐라도 다를 건데 반찬이 왜 다르지 않냐 왜 이거 식당을 띄워놓냐 제가 그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여전히 있는 있다? 거죠 여전히 있는데 사실 금융위 쪽 설명은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때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면 기관들은 왜 무제한이 되느냐 리콜 조항이 있다 리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영 빌려줘 이렇게 아주 제가 이제 받았어요. 네. 근데 공매도를 했어. 근데 준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도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야 돌려줘. 어? 그러면 기관인 저 빌려간 저는 바로 돌려줘야 돼요. 어디서 바로 구해? 어디서 바로 구하냐? 알아서 구해 와서 돌려줘. 그럼 그 바로는 10초 안에 아니면 10분 안에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바로 돌려주게 돼 있으면 제가 시장에서 사서 주든. 사서 주지 않으면 빌려주던 아~ 하여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재밌는 게 개인들은 그런 게 리콜이야. 왜냐하면 그것도 돌려주는 것도 뭘 돌려줄 수 있는 물량을 자기가 구할 수 있다는 보증이 있어야 돌려주는 있어야 거지. 돌려주는 거지. 개인들한테 돌려주라고 하면 그것도 아 이거 망망대해 여기서 어떻게 구해서 갑자기 돌려주나. 그렇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했는데 어느 날 증권사에서 손님 주식 돌려주세요 그러면 네. 내가 이미 팔았는데요? 어디서? 지금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나 이게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개인 공매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 이거는 다시 돌려주는 것도 좀 리스크한 거 아니냐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리볼빙을 할 수 있대. 네. 왜냐하면 그들끼리의 계약이니까 네. 둘이 싸우지만 않으면 계속 하는 거지. 네. 그러나 기관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구해서 그렇죠. 즉시. 그렇죠. 그것도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이거 대차고 기본적인 대차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빌려왔어요. 우리는 기관이야. 그래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난 공매도 팔고 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야 급하다. 그거 빨리 돌려줘. 이럴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공매도 할 때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서 야 빌려주기로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오케이 하고 캡처하고 난 먼저 팔아. 내가 내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에다가 숫자를 내가 집어넣으면 그냥 매도 버튼 누르면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날 정산만 하면 돼. 야 오늘 내로 정산 돌려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 돌려주는 것도 예를 들면 기관은 그게 되니까 내가 야 돌려줘 그러면 잠깐 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하여튼 돌려주기로 한 거야? 한 거야? 캡처 오케이. 캡처 한 다음에 먼저 팔아 난 급하니까 돌려받은 샘 치고 팔아 그래도 이게 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차입은 아니니까 어쨌든 무차입은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이 이미 주식을 돌려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날 채워넣기만 하면 된다. 그냥 전화 채워넣기만 하면 돼. 사고만 안 나면 된다. 어딘가에 그 주식은 있을 테니 빌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관들끼리는 소위 선수들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개인들은 그거를 어디서 구해오냐. 그렇지. 뭐 사서 줄 수 있겠으나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만화가게 만화책도 이틀간 빌려주면 그 사이에 중간에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여전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식당으로 치면 한 직원 식당이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냥 한 시스템이 같아야 되는데 시스템이 같아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병식당 간부식당이 다르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반찬도 다르고 무출입문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거는 똑같은 공평한 운동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러냐 네.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전 세계 군대에 간부식당 없는 군대가 어딨어 모든 나라 군대는 간부식당이 있다 야,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 이게 설명이긴 한데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테일의 문제지만 개인들도 계속 리볼빙 해줄 수 있겠네요.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개인들도 어차피 계속 빌리고 싶으면 갚아봐야 그 물량, 안 그래도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계시는 안승찬 고객님이 이거 돌아오는 대로 나 빌려달라고 했습니다가 아니면 그거 한번 더 빌려주면 되는 거죠. 은행도 만기 2년짜리 대출 받았지만 대출 연장해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봐서 해드릴게요 하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들도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굳이 안 해줄 이유는 없겠네요. 예전에는 물량이 모자라니까 계속 그렇게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네. 그런 뭐 지금도 개인들이 빌려간 주식은 누구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 친 주식은 안기자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안기자가 나도 그럼 팔고 싶은데 라고 하면 증권사가 그냥 안기자한테 있는 걸로 줘요. 다른 고객 거 줘요. 그냥 갖다가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증권사 계좌 안에서는 안기자 주식, 2% 주식 뭐 다양하게 있으나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증권사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하여튼 불만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무슨 이 주식 대여 계약 해지하자 뭐 이런 운동도 좀 있던데. 그렇죠. 내 주식이 공매도 세력한테 빌려주면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내 발등 찍는 거니까. 내가 이런 걸 왜 깊은 돈 벌자고. 그렇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대여 계약을 체결해요 증권사하고. 네. 내 거는 빌려줘도 괜찮습니다. 하면은 증권사가 오케이 하고 그걸 받아다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대주로도 쓸 수 있으나 주로 네. 대차. 로 빌려주거든요. 예. 그 주로 아이고 내가 이걸 동의해도 받는 수수료라고 해봤자 연 몇 퍼센트인데 0.5 뭐 1%인데 그거 가다가 공매도 세력한테 가서 기관한테서 주가 막 떨어지면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이냐.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자. 뭐 이런 운동도 사실 있고 그게 또 약간 억울하기도 한 게 예를 들면 빌려주면 수수료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받는 수수료보다 사실 증권사가 가져간 수수료가 더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주식을 내 주식을 내가 빌려줬어요. 빌려줬어. 그러면 그게 0.5에서 뭐 조금씩 다르지만 0.5에서 한 1% 정도 연. 야, 얼마 안 주네. 얼마 안 줘요. 예. 그걸 받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걸 누군가 기관한테 빌려줬을 빌려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 이자를 내겠지. 이자를 내는데 이자를 한 3%를 내. 은행이네. 예대 마진이네. 예대 마진. 소위 예대 마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개인한테 빌려줄 리가 없죠. 대차로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불만들도 사실 이건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그런 불만들도 있으니 왜 네. 우리가 개인들이 피땀 흘려서 투자하는 걸 그거 굳이 공매도 세력한테 주느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 혹시 동의를 나도 모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난 그 동의 안 할래요.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거. 결국 내 거래하는 증권사한테 동의를 했다면 했을 테니까 난 무조건 해지다. 그 대여 계약은 증권사하고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증권사가 알아서 빌려주는 거니까 이 계약만 사실 뭐 막으면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산 내 주식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증권사가 돈을 빌려줘서 산 신용으로 산 주식 중에 이제 담보로 잡아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주식도 결국 내가 빚져서 산 주식이니까 내 주식인데 그것도 동의를 할 수 있죠. 그것도 나도 나 이것도 빌려주는 거 싫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신용대출 못 해드리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개인들이 다 내 주식은 빌려주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K공매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물량이 어디서 구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발등을 찍는 측면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냥 화나서 공매도 어쨌든 여전히 기울어진 동장이다. 그래서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주식을 빌리는 풀은 기관들이 형 뭐 2,000주만 주세요. 누나 저 3,000주만 빌려갈게요. 이거를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하여간 빌려줄 의사가 있는 그 누구도 다 한꺼번에 같은 곳에 넣어놓고 그러니까요. 빌려갈 의사가 있는 그 누구도 다 거기에 접속해서 이게 형 주식인지 누나 주식인지 모르게 하여튼 그런 메신지는 이제 하지 마 이제. 그래서 빌려가서 해. 여기 다 떨어지면 이제 없는 거야. 청와대에서도 못 쓰는 거야.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이 논란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여튼 조금은 개선은 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여전히 뭐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어렵다. 불만들은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냥 뭉치라고 할 텐데 일단 이렇게 해서 좀 대충 넘어가고 싶은 거군요. 금융당국은 예전에 우리 IPO 그러니까 네, 공모주 청약도 네, 네. 야, 왜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돈 없는 사람은 조금만 가져갔냐? 조금 가져가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공모주를 나눠주고 추첨이든 뭐든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지 않고 알았어 여기 있는 거 조금 더 줄게 씨 알았어 그럼 넘어갔어요 절반만 그렇게 이렇게 조금 더 줄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알았어 개인들이 가는 게 요만큼이었다면 요만큼 더 뛰어와서 요만큼은 머릿수대로 줄게 그냥 1인당 얼마로 딱 정확히 줄게 요거는 그리고 옛날처럼 돈 싸움하고 됐어 이런 거 아니 이러지 말고 다 꺼내놓고 공평하게 나누자니까 맨날 떡 하나 더 주고 끝나 근데 또 그거 좋아한다 우리는 해결됐네. 오케이. 참 이상해죠. 뭐 여전히 좀 남은 문제가 있고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군요. 네. 또 하나 저희 질문이 들어온 게 또 있어요. 네, 네. 조금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진짜 안 기자 출연도 조금 주고 너무 오래 많이 부려먹는다. 미안해요.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 몰랐어. 나 이거 완전 늪에 빠졌다 그랬잖아 이거.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하셨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도 기관들의 대차 거래가 있을 때 네. 실제로 주식이 오지 않았더라도 메신저 상으로나 이메일 상으로 네. 빌려준 거야? 오케이? 캡처만 하고 대차를 빌린다고 하던데 네. 그걸 간주하고 하던데 그러면은 비용은 지불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자, 임대료, 렌탈비, 뭐 렌탈비나 아니면 증거금 그런 거 없이도 우리들이 예를 들면 야 진우 형 나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잠깐 빌려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주식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하는 건데 내 느낌에 요거는 빌려간 것이라고 느낌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네 아는 동생이 해달라 그러면 그냥 해줄 수 있겠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문제 제기 및 질문을 하셨던데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발표는 반드시 그건 불법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이고 모든 대차 거래는 증거금도 있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수수료 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걸리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악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공매도로 했어요 아침에 네, 예.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원래는 최소한 진우 형 뭐 빌려주면 오케이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네. 그냥 혼자 공매도를 해. 그래도 팔리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팔렸어. 그 다음에 오후에 사서 끝내버려. 그러면 이론적으로 없는 주식 팔았다가 다시 사면 흔적도 시장 전체로 보면 그냥 0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0. 내가 그거를 했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죠. 이 청산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발견해낼 방법이 없어요. 마치 군대에서 어. 어제 저녁 점호 시간에 네. 있었으면 나 오늘 아침에 집에 갔다가 와도 저녁 점호 시간에 있기만 하면 그렇죠. 나 군대 안에 계속 있었던 그런 거지. 거예요. 그런 거야. 그 중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막 싸웠어.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땅땅 대는데 어.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 월북하고 와도 괜찮은 거야. 근데 그 시간에만 제대로 있으면은 이게 뭔가 느낌은 이상한데 어쨌든 제대로 다 있구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적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그죠? 찾아내려면 내무반에 그 왔다 갔다 하는 놈 잡아내려면 CCTV를 설치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CCTV를 설치해야만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지. 그렇죠. 완벽하게 알 수 그렇죠. 있으려면. 근데 CCTV를 설치해야만 되는데 CCTV는 실시간으로 하는 건 전 세계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기관들 그런... 매매 기록 다 가져와봐. 야, 2월 17일 날 삼성전자 2,000주를 팔았는데 원래 없던 잔고네? 어디서 판 거야? 왜 기록이 안 남겨놨어? 이거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1단위로만 확인이 되니까 그게 하루 사이의 거래, 그 인트라데이 거래라고 부르던데 그 사이의 거래는 약간 구멍이 있는 거다. 여러분 안 기자가 얼마나 열심히 취재하느라고 힘들었는지 사실은 이거 지난번 Q&A 때 한번 설명한 건데 네. 안 기자 그 지금 잊어먹고 얘기는 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네, 그러나 저희는 또 성의를 봐서 네. 두 번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다 넣겠습니다. 네, 좀 힘들었구나 정말. 그런 아무튼 그런 네. 상황이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전히 뭐 공매도는 근데 적어도 공매도 시스템과 관행과 어떤 개선안이 나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한 이 기러기 쇼의 이 공매도 특집 시리즈 네. 처음부터 특집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본의 아니게 특집이 된 여기 없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얼추 다 대한민국의 공매도에 대해서 다 털었습니다 저희가. 얼추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실 걸로 믿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관 입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너희들 하지 마. 불법인 거 알지? 라고 하면 예, 불법인 건 알아요. 라고 말은 할지언정 뒤 돌아서면 야, 메신저하고 매도 하나. 매도하고 메신저 하나. 그거지. 메신저하고 매도하면 합법 공매도. 매도 먼저 하고 메신저 하면 불법 공매도인데 똑같은 거잖아, 시장에서는. 그리고 그 빌려준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네. 5분 늦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똑같이 나가는 거 참 되게 까다롭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그리고 그쵸. 절대 불법 공매도 하지 마 라고 하면 주의는 할지언정 굳이 불법 공매도를 할 이유도 없죠. 그죠? 어디서 구해 오면 되는 거니까. 이 공매도라는 게 워낙 장외거래 중심으로 발전돼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외시장에 채권거래 하듯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통해서 빌리고 갚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예 그렇죠. 아예 허용하는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까지 허용을 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면 굳이 무차입 공매도도 막는 게 의미는 없다. 얘네들 하는 거 하는지 봐라. 차입 공매도 어떻게 한 거야? 형 주식 빌려줘. 바로 엔터. 무차입 공매도 어떻게 하는 거야? 형 엔터 주식 빌려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주식 빌리려고 하고 빌려줘 오케이 하고 엔터 누르는 게 이게 합법 공매도인데 빨리 엔터 누르고 팔아야 되는데 형 잠깐 주식 빌려줘 하는데 형 답이 없어. 저 담배 피느라고. 손님 먼저 나갔네. 형 주식 빌려줘. 오케이 알았어. 아니, 그래도 그거는 이건 불법. 이걸 굳이 왜 이런 생각을 매도하고 형 빌려줘 했을 때 형 없는데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으나 이 형은 연기금이잖아요. 이 주식이 많지도 않고 500주가 없을 리가 없어. 그리고 이 형이 없으면 저기 가서 빌리면 되니까. 이건 마치 제가 페이스북에서 살짝 썼지만 합법 공매도는 체크카드 빌려서 쓰는 거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쓴 거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는 신용카드예요.
내 통장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 안 하고 쓰는 거야.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어 내 통장에. 그렇죠. 그러나 결제일까지 갚기는 갚을 거야. 물론 엄밀히 말하면 신용카드는 부도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나 기관이야. 나 못 믿어. 야, 그러면 너희들은 신용카드 어떻게 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름에서 오는 뉘앙스하고는 다르기도 다르다.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자 이 말씀은 아닙니다. 허용 안 하는 이유도 있고 다 있는데, 야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천인 공로할 일을 하고 있지?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라고 하는 이 무차입이라는 게 실제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차입 공매도와는 사실은 개념상 큰 차이가 없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정도다. 이게 맞아.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아 알아서 해. 체크군 신용이고 나 묻지 않을게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도저도 안 되고 피해를 보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싫죠. 이상하죠. 아, 그럼요. 아무튼 이번에 잘 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공매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던 이유가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라는 게 진짜 그게 현실적인 핑계였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과거에는 외국에서 안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야, 안 하는 게 이유가 있겠지.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왜 외국인들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우리 마스크 잘 썼더니 잘했잖아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왜 게임스톱 미국에서도 게임스톱 논란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개인들이 훨씬 공매도에 자유롭다고 하던데 접근인이라도 네. 자유롭다고는 예. 하던데 예. 거기도 이렇게 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전 세계적인 불신인 것 같아요. 우리만 그렇죠. 더 불신인 것도 그럼. 아니고. 아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다들 너무 기관한테 사실 유리한 구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개인들은 전화하면 주담 통화가 안 돼. 근데 기관들은 대표이사 만나고 얘기 그렇지. 다 듣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저 공정공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거 그렇게 틀에 맞춰서 공정공시하지 말고 대표이사가 만나는 혹은 회사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든 미팅을 클라우드에 올려 영상으로 다 녹음해. 다 공개. 누구든지 보면 봐서 들을 수 있게. 그래야지. 그래야지 무슨 탐방을 가든 뭘 하든 하죠. 가면 다 알려주고. 그럼 이게 공정한 게임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정한 게임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쌓이다 어려운 보니까 어려운 문제. 근데 또 그렇다고 개인용 주식 투자 랜드, 기관 외국인용 주식 투자 랜드를 따로 만들 수도 없고. 아무튼 고민거리입니다. 예. 네.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셨으면 저희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안 기자 보고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아무리 3프로TV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할 것 같아서요. 안 기자와는 이젠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공매도와 관련한 추가로 주제에 오신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